우리가 지금 갈 곳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인트라무르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혹시 들어봤을 거야, 산티아고 요새라고. 나 이거 들어봤어. 그래서 이 산티아고 요새에 사실은 이제 숨겨진 어떤 역사적인 그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 먼저 입장료 75페소를 내야 돼. 그래서 입장료부터 내고 한번 좀 즐겨봅시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산티아고 요새인데, 실제로 이제 그 산티아고 요새는 이제 16세기 말에, 아까도 말했지만 레가스피라는 어떤 그 스페인의 개척자라 해야 되나? 이 사람이 이제 세부부를 처음에 식민지를 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닐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쪽 지역이 원래 이제 이쪽 그 토착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토착민들이 워낙 잘 살고 있었던 지역을 되게 차지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 산티아고 요새 같은 경우는 이 인트라무로스를 기점으로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포스라는 말이 결국 요새잖아, 요새. 그래서 이제 요새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가지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제 마닐라만을 이제 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말 그대로 이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어떤 이 마닐라 이쪽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산티아고 요새의 어떤 메인 엔트런스거든. 입구야, 가장 입구. 그러니까 산티아고 요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입구인데, 산티아고 요새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이제 필리핀 내에서 역사적인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되게 자주 파괴가 됐던 곳이야. 그러니까 그 마닐라 대성당도 그렇고 성 어구스틴 성당도 그렇고, 또 우리 아까 도로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트라무로스를 지금 복원하려는 노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옛날에 어떤 그런 풍경을. 그래서 되게 보면 옛날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나 이거 발자국 뭐 나가 따라 나가면 출구야? 아, 이게 이제 사실 출구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발자국인데, 이게 뭐냐면 필리핀의 이제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호세 리잘의 발자국이야. 이게 왜 영웅이냐면, 호세 리잘은 뭐냐면 1896년에 스페인 정부에서 처형을 당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처형 때 가기 위한 마지막 이제 발걸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여러 나라에 의해서 어떤 식민지 역사를 많이 겪어왔어. 처음에는 스페인, 그리고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본.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감옥 같은 것도 보이지? 이 산티아고 요새가 실제로 이제 일본인들이 그 세계 제2차 대전 때 있잖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국군과 필리핀군에 대항해가지고 버텼던 곳이기도 해. 이쪽 그 인트라무로스 전체가. 산티아고 요새가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1945년 그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군, 필리핀군과 일본군이 싸웠던 전쟁을 마닐라 전투라고 하거든.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악행을 저지른 적이 있어. 그게 뭐냐면 마닐라 대학살이라고 그래. 마닐라 대학살? 그래서 거의 민간인들을 10만 명이나 이 마닐라 시내에서 죽였거든. 엄청 많이. 근데 그거는 또 우리도 이제 일본 식민지가 한번 있었잖아. 맞아, 맞아. 남일 같지도 않게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쇠창살 같은 거 보이잖아. 내가 알기로는 이제 조기 쇠창살이 보이지?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몇십 명을 넣은 거야.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다 넣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말이 되냐고. 사실 불가능하잖아, 상상하기에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픈 과거라는 거지. 이게 되게 좁잖아. 근데 여기 수백 명 막 엄청 많은 사람들 여기다가 가둬놓고 그냥 고문, 사실상 고문이지, 여기 가둬놓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나도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이제 한국도 비슷한 식민지 역사를 겪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 사실은. 우리도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다시 이제 저쪽으로 돌아보면, 봐, 지금 보이지? 이쪽 강 보여? 강 보여. 여기가 이제 파식 강이거든? 파식 리버라고 해가지고 파식 강이야. 그래서 산티아고 요새를 이제 이쪽 중점으로, 이제 인트라무로스 기점으로 산티아고 요새까지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지리적 이점 때문인 것 같아. 좋은 장소잖아, 말 그대로. 여길 통해가지고 좀 이따 마닐라베이도 다 연결이 돼 있고, 여길 통해서 지금의 이제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어떤 중국 이런 데랑 무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으로 워낙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수비를 했다라는 거지. 딱 중심지네, 진짜. 맞지? 천하의, 그러면 지리적으로도 하니까 이제 약간 천하의 요새 느낌으로 방황하기도 쉽고, 우리가 이제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뭐 발전하기도 쉽고. 대포도 있었다고 해, 이쪽에. 근데 지금은 좀 치웠네. 난 무조건 이제 필리핀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완전 좀 다른 나라라 생각했는데, 보면 이런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좀 많이 비슷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내가 생각엔 이제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이런 어떤 그런 인트라무로스라든지 산티아고 요새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단순하게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 지식 같은 것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어떤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 필리핀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조금 더 친근한 느낌?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데는 처음으로 데려오지 그랬어. 아, 첫날에 올 거 그랬나? 아, 그러면 조금 더 내가 더 문화 같은 거나 그런 걸 조금 더 익숙하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제 너가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갈 테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닐라 베이 근처에 또 담빠라는 어떤 해산물 시장이 있거든. 거기에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너랑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 그래서 일단은 가볼까? 배고프지? 빨리 먹고 싶어.